지금 이 사실 이제 집안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 시간이 좀 많게 되면서 뭐 다투는 일도 좀 가끔 좀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. 자영 씨는 혹시 어떠세요? 가장 최근에 뭐 좀 엄마한테 어떤 잔소리 좀 들었습니까? 일찍 일어나라. 아, 몇 시까지 자고 있었는데요? 2시? 4시? 이럴 때 낮. 오, 2시? 몇 시에 자서요? 근데 10시에 잘 때도 있고 늦게 자고 2시에 잘 때도 있고. 나 지금 10시가 밤 10시? 밤 10시, 전날 밤 10시에 자가지고 다음날 오후 2시, 4시까지 한다고요? 제가 이제 살짝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저 사촌동생이 이제 미대에 다녀서 거의 뭐 밤새서 이거 작품을 하고. 맞아요, 막 진짜 힘들어요. 3박 4일, 4박 5일 밤새고 하루에 막 열몇 시간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. 아, 몰아서 이렇게 좀 잠을 자는 스타일이에요? 네, 그래서 더 자려고 하는데. 평균 수면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? 짧게 자는 거는 12시간? 그러면 현실에서 반, 꿈속에서 반 이렇게 지금. 와, 아니 어떻게 짧게 자는데 12시? 그럼 진짜 내가 와. 평소에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잠깐 일을 다닐 때는 최대한 컨트롤을 하려고 해요. 네.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최대한 잠을 자려고. 미리미리 자, 미리미리 좀 자. 에너지를 축적을 해두는 거군요, 미리미리. 아니 근데 자영 씨의 이 얘기에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. 자는 것도 능력이에요. 네, 저희 또 스타일리스트 은지 씨가 촬영 때문에 고속도로 탔는데 노면이 고르지가 않았어요. 근데도 그냥 와, 아, 자기야, 아 정말. 아, 자영 씨는 어떤 뭐 이제 그 좀 꿈이라고 할까요? 목표라고 할까요? 뭐가 좀 있으신지.